장전 장전 더더더더더 더이야.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이번 주는 화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황은 없지만 늘 육체가 타이어드 필요한 남자 근육남 박희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육남 박희순입니다. 네네. 아 이거 뭐 네네. 저희 제작진이 회의를 한대요. 제 별명 때문에 네네. 뭘 지어야 될지. 근데 PD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근육남. 네. 그나저나 어저께는 뭐 했어요? 근황이 없는데. 근황이요. 이번 주말에는 그 또 오랜만에 저희 부부가 촬영을 했습니다. 어떤 거요? 아 뭐 너튜브 촬영을 하고 끝나고 다 같이 네네. 연예인 분들과 같이 회식을 했습니다. 네. 누구누구예요? 그때는 뭐 홍진경 씨, 풍자 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분들도 뭐 등등등 네. 네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네. 본인도 연예인 아닙니까? 연예인들이 뭐 연예인들이랑 먹었다니요. 지금은 좀 많이 제가 연예인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좀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분들 만나면은 너무 반갑고 네, 너무 또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오늘 그 티셔츠는 뭐 동양화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그때 촬영 때 가져가시라고. 거봐 네. 너무 입은 게 티가 나잖아. 네.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입고 왔습니다. 네. 그래요. 저 박희순 씨 오늘 네. 스페셜 게스트 직접 소개해 주죠. 네. 문화부 장관이 주최한 청소년 창작 댄스 대회 우승 레전드 아이돌 H.O.T의 춤신 춘왕 데뷔곡 전사의 후회부터 이분의 노래 파트도 진짜 강렬했거든요. 잠깐 들어볼까요? 강렬한 존재감, 영원한 댄싱 머신 장우혁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원한 아이돌 장우혁입니다. 예. 야. 아니 보통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댄스 대회 우승 이런 것들은 우리 저 작가님 깨알이다 정말. 예, 서치를 하고 있죠. 예, 네. 조사를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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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뜻상에서 우리 저 우혁이 동생이 이렇게 저 만날 줄 참 몰랐는데. 맞아요. 저는 예. 근데 휘순 형님이잖아요. 네네 네. 77년생. 네네네. 제가 좀 사과를 할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예전에 뵀었는데 네네. 제가 저보다 훨씬 어리신 줄 알고 반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아, 근데 왜냐면 진짜 동안이시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데뷔도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동생인 줄 알고 그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사죄를 근데 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괜찮아요. 네. 우혁이 형 괜찮아요. 네. H.O.T는 형이지 뭐. 그럼 나한테 형이야. 대학교 때 데뷔한 형들인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 아니야. 진짜 너무 죄송하다. 괜찮습니다. 저 진짜 괜찮아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 하여튼 그런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전 진짜 싶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아니 그나저나 저기 우혁 씨는 그 SBS는 얼마 만에 예 저 부황 뜨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이게 1층에는 제가 몇 번 왔었는데 네네네네. 여기 위층으로는 네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왔더니 네네. 와 진짜 최신식이네요. 와 뭐 이거 탁자도 너무 새 거고. 네네네네. 뭐 앞에 뭐가 약간 비행 접시 같은 것도 있고 조명도 쫙 깔려 있고 저희가 최근에 인테리어를 또 바꿨죠. 그렇죠. 네. 얼굴 자체가 무슨 나이트클럽 새로 오픈한 그런 예, 느낌이죠. 네. 카메라도 막 이렇게 돌아가고. 네. 야 우혁 씨가 오늘 그 보는 라디오인 줄 잘 몰랐나 봐요. 아니 예. 생방인지 몰랐어요. 생방인지. 생방인지 몰랐다고요? 네네. 오늘 저기 뭐 청담에서 넘어온 거예요? 네네네. 생방인지 모르고 왔는데 너무 좋네요. 생방이어서. 아하. 네네. 요즘 그나저나 그 콘서트로 엄청 바쁘다고 하던데. 이번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 다음 주에? 일본
팬 콘서트를 해요. 그래서 곧 갈 예정이고요. 어디로요? 도쿄요. 아, 도쿄. 도쿄로. 네, 도쿄 29일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아셨죠? 저희는 다 서치가 돼 있습니다. 네. 모시는데 이 정도 자료 조사는 해야죠. 네네. 나온 데가 없는데. 아. 야. 그리고 저 슬쩍 네네. 듣기로는요. 네네. 우리 뜨상 왕 작가님이 막내 작가였던 시절에 SBS 러브 FM 여기에서 DJ를 하셨다는데 맞아요. 어떤 프로였나요?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오, 알아 알아. 그거는 이제 예.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어허. 거긴 줄 알고 왔는데. 네네.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철거하고 SBS가 여의도에 있던 시절. 여의도. 아, 그 저 뭐 빨간 건물. 거기 이제 그 주유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 그 주유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네네네. 여의도 호텔 있고. 그럼 거기 방송국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걸로. 그렇죠, 그렇죠. 야, 세월이 많이 흘렀네. 아, 진짜 너무 좋네요. 그때 누구 누구 한 거예요? 기쁜 우리 젊은 날? JTL. 어, JTL. 네. 했었죠. JTL 누구 누구 계시죠? 네? 토니안, 토니안, 이재원, 장우혁. 아 이렇게 세 명 할 때 있었습니다. 야 세월이 많이 흘렀네. 그리고 그 저희 그 뜨상 그 고정 이제 게스트들 중에서 우혁 씨 팬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 개그원 예, 허한나 씨, Y 공주 김지훈 원장, 박지훈 성우. 예. 여전히 저 뭐 인기가 많으니까 식을 줄 몰라요. 그렇죠? 실감하시죠? 실감이요? 네네.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갓 데뷔하고 할 때 하는 그런 단어 아닌가? 지금은 지금 아니 거의 지금 30년이 다 됐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실감을 하기에는 야. 너무 오래됐어요. 질문하고도 구렸어. 근데 이 시대를 살면서 H.O.T 팬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네네. 네 그렇긴 네. 한데. 네. 그리고 밖에서 제작진들이 정말 실물 미남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 전 지금 아직도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야 실감이라는 단어 오랜만이네. 네. 야. 문자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요. 소개해드릴게요. 5423님 프로그램 제목이 뜨거움은 지상열로 정해졌을 때부터 이미 H.O.T 장우혁이 게스트로 초대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아니었나 싶네요. 크크크 너무 기대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희순 씨 저 준비한 네. 게 있죠? 그렇죠. 네.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장우혁 씨를 모신 만큼 새로운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명 H.O.T 핫 키워드. 그래도 박희순 씨가 지금 우혁 씨 네. 많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인생의 그 저 구렘수를 많이 그 덜어낸 게 스타 울렁증이 있거든요. 오늘 좋은데? 스타 울렁증이요? 네네. 지금도 약간 울렁울렁 거리는 거. 많이 좀 들 스타라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네. 야. H.O.T 관련된 기록을 살짝만 살펴봐도 한국 가수 최초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 단독 콘서트 개최, 한국 야. 가수 최초 유료 공식 팬클럽 모집. 아이돌 최초 자서전 출간,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특집쇼 방송, 이렇게 엄청난 인기로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H.O.T가 얼마나 핫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첫 번째 핫 키워드, 장우혁의 핫한 아이템. H.O.T가 유행시킨 아이템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캔디 털장갑과 털모자가 있었는데 기억이 난다. 어때요? 아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기억이 나냐고. 아 저도 무조건 거. 나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저한테 물어보신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대본상 내가 대답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슬슬 얘 울렁증이 왔어요. 얘는 육지에서도 멀미해. 예예. 예. 이해한데. 네. 이걸 나한테 그게 이제 매력이시죠. 네, 기억이 네네. 나냐고 물어본 건데. 저는 뭐 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대본에 지문이 있잖아요. 네, 움직여서 안고 포옹한다 이건데 내가 그 지문을 내가 읽었어. 형, 상열이 형, 나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 저 다음 주에 일본에서 팬콘 할 때 이 모자 쓰고 공연도 해요. 네,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네네. 캔디도 예. 하고 하니까. 네. 야, 그나저나 이제
지금 요거 많이 그 따라해 드는 팬들이 한 30대 중반,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마흔도 이제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 이런 그 어떤 그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같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 그때 스타일리스트 하시던 분 그리고 아티스트가 같이 모여가지고 네네네. 회의를 해서 도출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파트 다 달랐지만 이제 장우혁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워리어 느낌, 전사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좀 제가 과묵하고 그런 역할을 맡았었죠. 네, 그래서. 네. 근데 평소에는 성격이 어때요, 유전자가? 유전자 자체가 좀 어릴 때는 좀 어두웠어요. 굉장히 환경이 어두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약간 그랬는데 점점 좋아졌죠. 지금 얼굴이 라이징 선이에요. 예, 밝아요. 예. 네, 원래 그 문득 생각나는 건데 그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이 대구 구미입니다. 네. 예전에 구미 출신들이 많이 나왔어. 누가 있었나요? 이 당시에 김태우도 있고, 태우도 있고, 뭐 무슨 센치, 20cm, 10cm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혁이도 엉클이야. 20cm라니. 형으로 좋게 우혁아. HOT가 20cm가 뭐니? 근데 오늘 방송 너무 편하고 좋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아 10cm. 등등. 꽤 많아요. 네, 맞아요. 지금 구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굉장히 네. 많습니다. 박희순 씨. 그리고 예. 그 HOT가 국내 최초로 DNA를 채취해서 만든 굿즈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네네. 난다.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제 머리카락을 네. 뽑아갔었어요. 채취를 해서. 네네. 그거 가지고 아 그때 그분이. 카이스트 그 대표님이 카이스트 출신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이스트라고 했을 때는 사실 몰랐어요. 카이스트라는 그 학교 브랜드 자체가 유명하지 않을 때요. 그렇죠. 낯설죠. 97년도니까. 네네. 근데 제 머리카락을 그 카이스트 대표님이 뽑아 가셔가지고 그거를 뭐 DNA 하신다고. 야. 그래서 그게 뭐 좋다고 하니까 해서 뽑아가서. 목걸이도 만들고 뭐 팔찌도 만들고 네 그랬었죠. 문자가 왔습니다. 박성현님이 보내주셨는데 여자친구를 위해 우혁 형님 DNA가 담긴 목걸이도 사봤어요. 네. 판매가 됐군요, 진짜. 진짜로 판매가 네. 됐어요. 그리고 저도 갖고 있어요, 몇 개. 아니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혁 씨, 그럼 그 당시에 이게 한 how much 얼마였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그 금액이 나갔고 네네. 굉장히 이렇게. 히트를 했던 그런 상품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야 많이 앞서갔다. 아직도 뭐 당 뭐 이런데 보면 네네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올리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 왜냐면 네.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 HUD가 없었으면 그 초등학교 시절이 없는 거거든요. 한 100년만 있으면. 그걸 추출해가지고 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야, 그럴 수 그래, 있죠. 몰라. 요즘 뭐 AI 모르죠, 그렇게 네. 만들고 있는데. 알 수 없죠. 네. 야, 그렇죠. 나는 뭐 지금 뭐 저 주니어 얘기를 했는데 네. 우혁 씨가 만약에 잔치국수를 해서 베이비를 낳으면은 네? 어떤 베이비가 낳을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DNA 얘기하니까. 잔치국수 나도 네. 무슨 말이죠? 한번 걸러들어야 돼요. 통역이 필요하시면은 저를 아니, 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잔치국수 네. 집을 차리라는 소린지. 아니야, 아니야. 잔치국수 결혼. 웨딩을 하게 돼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외모일지 궁금하다. 아니 말 나온 김에 네네. 그러면 우혁 씨는 그 웨딩에 대한 그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네네. 네, 있는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만나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만남의 그런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네. 우혁 씨 그런 그 질문 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렵기도 하고 근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형은 예쁜 아니, 예쁜 건 당연한 거지. 네. 아니, 못생긴 남자 아우 저 미남 좋아하지 이러죠. 예. 이렇게 뭔가 코드가 잘 맞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했을 때 좀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냥 딱 만나서 이야기만 딱 해도 티키타카가 통한다. 네, 뭐 통하는 그런 느낌. 그러면 차분한 느낌이요? 아니면 본인을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느낌? 아무래도 차분하신 분. 네. 저를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네, 그런 분.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저 시트벨트 같은 여자. 그렇죠. 네네. 네. 좀 고우신 분. 고우신 분. 네네. 아 김고은 이런 스타일인가 보다. 그건 김고은. 이름이 고운 거고요. 네네. 아 우리 형. 20cm 형 어마어마하다 혀 타율이. 아
재밌네요. 편하고. 네. 코를 많이 먹네 우리 형 오늘. 네. 충동증 오겠어 형. 네. 좀 편하신 분 조금. 네. 안정감 좀 더 저보다 좀 더 안정적이신 분. 아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그런 낭자. 좀 예 예. 네네. 네 맞습니다. 저 지금 듣고 계신 열렬이들 H.O.T.의 얼킨 추어 그리고 장우혁 씨를 본 적이 있단 말이죠. 목격담을 보내십시오. 뜨거운 퀴즈 여기서 나갑니다. 박혜선 씨. 네 뜨거운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 검색창에 영어로 H.O.T.를 검색하면 멤버가 쭉 뜨는데요. 오늘 뜨상의 스페셜 게스트 장우혁 씨는 멤버 중에 몇 번째로 적혀 있을까요? 네. 오호, 이거 어렵다. 이거는 이거 좀... 지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요 커피 쿠폰 딜리버리 할게요. 자, 2부에서 올 건데, 야 벌써 이제 예, 시간이 순삭 갔어요. 예, 잠시 후 2부에서 만날게요.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세상의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H.O.T의 탄생 머신 팩토리 장우혁, 근황은 없지만 육체가 필요한 남자 개그맨 박희선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희선 씨 문자 왔어요. 네, 옥반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제키 팬이었는데도요 그때 우영님은 멋있다 생각했어요. 지금도 역시 여전히 멋지시네요. 학창시절이 그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 역시 그냥 저쪽 왜냐면 청군 백군이 나눠줬는데도 왠지 저기 있는 수장이 그 멋있는 거 있잖아 거기 장수가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하 번역 좀 해줘요. 그러니까 SES의 나는 핑클의 효리 팬인데 저 네. 유진이 좋은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죠. 네네네. 너무 오랜만에 만나뵈가지고. 예예예. 그 제가 느끼기에는 H.O.T.에 항상 이렇게 좀 듬직. 했어요. 그렇지, 우혁 씨가. 그렇지. 예, 아 그래요? 듬직한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 무관 느낌. 예. 그래가지고 많은 또 여성 팬뿐만 아니라 남성 팬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많이 감사합니다. 따라했어. 제가 왜냐면 그 시대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키 팬이었어요? H.O.T 팬이었어요. H.O.T였습니다. 아. 제 여동생이 H.O.T 팬이어 생일 때마다 선물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네네. 제가 오빠로서 네 같이 동참해줬습니다. 저 지승환 조카는 네. 저도 기억하는 게 문희준 팬이었어요. 네. H.O.T에 많이 갈렸죠. 네네. 불편하게 예, 또 그런 얘기를 왜 장우혁 씨 모셔놓고. 그냥 같은 팬인데요? 네.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은 그룹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같은 아니, SS인데. 갑자기 싸우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 잠깐. 예, 예. 그만 싸우시고요. 네네네. 네. 네.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아요. 네. 아, 다 좋아. 사람이. 아 네. 좋네. 네네 그만. 유엔이에요. 유엔. 유엔. 네. 할 줄 알아. 유엔. 네네. 네. 앞에서 만나본 H.O.T 키워드 이어서 더 살펴볼게요. 장우혁의 핫한 실력입니다. 우혁 씨랑 문희준 씨가 H.O.T의 거의 모든 활동곡 안무를 만들었다던데요. 그렇죠. 회사에서 이제 노래를 이제 녹음을 하고 던져주면서 너희끼리 짜라. 와. 이게 무슨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비용을 줄이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진짜 그게 필요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야. 아니,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너희끼리 짜라. 근데 네.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기억이 나요. 네네. 회사가. 네. 네. 그래서 SM?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네. 해서 짰는데 잘 짰어요. 솔직히. 네. 네. 안무가 다행히 너무 잘 나와서. 네. 안무 아니면 뭐 대표 입장으로서는 여기도 한번 맡겨보고 여기도 맡겨보고 그랬을 네네.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어쨌거나 짰는데 저희가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저희가 다섯 명이서 네네. 이렇게
합의를 보면서 짰죠. 네. 아니 그러면 그 우혁 씨가 야 이것만큼은 내가 잊을 수 없다. 이 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첫 번째 그 전사의 후예. 네네. 저 그거를 제가 곡을 받고 구미에 내려가서 네. 제 방 되게 조그맣거든요. 한 요만한데 네. 곡에서 제가 이렇게 춤을 짜고 이불 위에서 짜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그때 뭐 기차였는데 상경을 했죠. 기차를 타네. 그 기차가 굉장히 느린 기차였어요. 무궁화네. 무궁화가 밖에 뛰어서 내가 뛰면 내가 더 빠른 기차였어요. 진짜 혀 근력이 그게 뭐죠? 무궁화예요? 무궁화 지금 없는 거. 무궁화 내지는 통일호죠. 그게 한 뭐, 통일호인가 한 네. 2천 원인가 그랬어요. 맞아요. 그걸 타고 네. 주말마다 가서 안무를 네. 짜고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가르쳐 주고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그 전사의 후에 안무가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본인이 안무도 안무지만 자기가 기차를 이겼다. 야 제2의 손기정이야. 손기정. 네. 하여튼 그때는 그랬다라는 말씀. 네. 체력이 좋았네요. 네. 예. 망치춤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연장춤. 아 그거는 네. 연장춤. 네. 제가 이제 스승 첫 번째 춤 스승님이 서울에 와서 만났습니다. 박재준 형님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네네. 이분이 그 이태원에서 이준호 형님, 양현석 형님 등등 엄청난 댄서들과 같이 이렇게 그 문 이거 얘기하면, 문나이트 아, 얘기하면 네, 괜찮아요. 문나이트에서 네. 쳤던 분인데 저에게 이 망치춤을 사사해 주셨어요. 제가 창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태원 뭐 클럽 등지에 이렇게 공연을 하고 다니면서 그 읽었던 그 망치춤을 저한테 주신 거죠. 야, 너가 써도 된다라고 해 주신 거예요. 나한테 이건 네 거다. 아, 망치춤. 다섯 명한테 다 시켜보고 아, 이건 네 거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주셨죠. 망치춤에 H.O.T의 망치춤이 네 있고 네. 야인시대의 망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문희준의 이제 파워레이서 네 엉덩이로 이렇게 오 이거 그렇게 예 그거는 창작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주신 건가요? 그게 뭐 원래 그 브레이크 댄스 그런 류에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네네네. 응용했다는 게 더 의미가 있죠. 그거 많이 하면은 비대 좀 멍들지 않나요? 워낙 많이 해가지고 워낙 그 엉덩이가 굉장히 근육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네. 아주 그 굉장히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춤을 추기에 적합했다. 네네. 네,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조사를 또 해보니까 네. H.O.T. 3집부터 멤버 전원이 작곡 작사 편곡을 했고 5집 앨범은 전곡이 멤버들이 같이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이돌 최초라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요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참 대단한 건데 네. 1집부터 저희는 곡을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2집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2집보다는 좀 더 곡수를 늘려서 3집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3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저희 곡으로 채우면서 마지막에는 저희 곡 모든 걸로 이게 채웠었죠. 그래서 최초죠. 전 멤버가 작사, 작곡, 편곡, 믹싱, 레코딩 다 있었어요. 그냥. 야, 대박이죠. 그렇게 네.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솔로 활동을 뭐 지금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첫 솔로 앨범 히트곡이 지지 않는 선 태양. 예예. 예. 오랜만에 예 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첫 번째 솔로 곡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잖아요. 네네. 굉장히 성공했지만 네. 1등을 못했어요. 기준치는 못 미쳤구나. 그 인기나 모든 면에서 정말 네. 그 연애 편지도 나가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아쉽게도 약간 1등을 못했지만 다음 곡에서 1등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뭐 저 그룹으로 활동을 하다가 홀로 서기에서 성공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우혁 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솔로곡이 좋은 게 엄청 많습니다. 네. 예, 예. 최근까지도 앨범을 계속 내셨는데 맞습니다. 음반이 몇 개가 나온 거죠?
그 정규는 솔로로서는 정규는 두 곡가 두 장인데 네. 앨범으로 앨범으로 정규는 두 장이고요. 네네. 그 외 싱글은 계속 앨범으로 계속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총망라해서 이 다시 한 그 정규 앨범을 내면은 3집이 되거든요. 네네. 예. 몇 년 만이죠? 그러면 200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와, 그러면은 지금 뭐 몇 년 만이야? 10년 넘게 뭐.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저 우혁 씨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라디오 목소리를 듣는데 야 목소리 자체가 아주 그냥 깔끔하네. 깨끗하죠. 그렇죠. 예, 네, 네. 완전 미성이네. 네. 별로 동의를. 아니 아니요. 아 그렇죠. 그렇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최고의 리액션이었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네, 네. 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되게 지금 행복하고요. 컨디션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노래가 작년에 나온 이제 싱글이죠. Feel It. Feel It. 네네. 그다음에 IT 록. 네. 아 좋아. 네. 음악이 나오고 있나요? 네네 나오고 있죠. 안 들려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아, 끼고 있으면 들리는데 예, 예, 예. 말이죠. 뭐 앞으로는 뭐 어떤 예, 악보를 계속 그리고 싶어요. 어떤 음악? 네. 나는 잠시 임진모 씨를 본 것 같아요. 네, 잔상으로. 아, 임진모예요. 다음. 네네네. 아 다음 음악은 지금 정규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앨범 좀 냈으면 좋겠어. 근데 싱글로서 앨범은 계속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다 합친. 네. 3집을 그렇지. 네,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네네네. 6월 말쯤에 네네. 새로운 싱글을 네. 팬미팅, 팬콘서트와 함께 여러분들께 만나 뵈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6월 말에 요거는 여기 처음 얘기하는 거. 아,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웰컴이야. 여기서 인사에서 얘기 안 하고 아무데도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 혹시라도 우혁 씨가 팬클럽 때 뭐 사회 볼 사람이 없으면 박지순하고 지상렬한테 네네. 예, 연락을 좀 주세요. 어떤 네. 거요? 혼자는 소화하기 힘들어 우리가. 네. 팬, 아 노래요? 팬클럽, 팬클럽. 콘서트. 팬 콘서트? 네네. 뭘 어떤 거요? 뭐 MC가 필요하면. 아 저야 네. 너무 좋죠. 투 MC로 저희가 가서. 혼자는 못해. 둘이 네네. 해야 돼. 아 그러면 뭐, 네네 비용 아니야 비용 필요 없어요. 아 나포세 노 머니 노 개런티. 아 저야 네네. 너무 영광이죠. 네네 저희 팬분들도 너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저희는 그렇지. 가능합니다. 아 저희는 네네네 아우 근데 우리가 지금 약속은 했는데 두 달 약속은 미리 못 잡아요. 한 달 약속은 왜냐면 건강이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네, 네, 네. 네, 마음은 그렇다. 6월 말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해보겠다. 걸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럼 네. 알겠어요. 6월 말 우선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6월 말에 왜 혼자는 안 되시죠? 아 왜냐면 누가 하나 하다가 진행하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스페어가 있어야 돼요. 한 명이 부축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예. 박희순 씨 네.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좀 확인해야죠. 네, 초록 검색창에 영어로 HOT를 검색하면요 멤버가 쭉 뜨는데요. 오늘의 뜨상 스페셜 게스트 장우혁 씨는 멤버 중에 몇 번째로 적혀 있는지 이게 문제였는데 궁금하다. 도착한 문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영님은 나이를 안 먹는 뱀파이어인가요? 그래요. 세월의 풍파는 제가 다 맞을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야, 진짜 좋아한다. 네. 와. 1855님 세 번째 장우혁 랩으로 나옵니다. 오랜만에 고딩 때 추억을 떠올려 보내요. 일본 가심 공연 잘하시고 응원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까 그 우혁 씨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일본 공연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그쪽에 가면 반응이 어때요? 네. 저도 이번에 거의 13년 만에 가는 거예요. 와, 네. 진짜? 일본 공연 또 13년 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와. 어떨지 저도 사뭇 궁금한데 네네. 빨리 가서 팬 여러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네. 와, 13년이면은 혹시 저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좀 떨리지 않나요? 스태프들이 많이 가도. 그렇죠. 저는 이제 뭘 하면 이제 10년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리죠. 떨리고 또 빨리 팬 여러분들, 일본 팬분들 또 어떻게 또 지내고 계신지 가서 제 생각에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네, 너무 기다렸고. 13년이면 그렇죠. 장소는 어디예요? 도쿄 쪽이죠.
어허. 도쿄 쪽입니다. 어허. 네. 그러면 뭐 큰 예 콘서트인데 도쿄 쪽이면 네. 아주 좀 작게 신인의 마음으로 갑니다. 네. 아, 좀 제가 좀 중학교권에서 네네네네.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일본 쪽에서는 사실은 저의 그 팬덤이 사실 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신인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갑니다. 아, 겸손하게 또 얘기하시네. 아닙니다. 네. 진짜예요, 이거는. 네. 아니, 그분들한테는 큰 선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우혁 씨 퀴즈 정답 좀 예, 확인 좀 해 봐야죠. 정답은요. 세 번째. 맞습니다. 세 번째요?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돼 있죠? 순위. 초록 검색창에 H.O.T를 검색하면요. 강타,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이재현 순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나이 순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혁 씨는 이게 무슨 순서인지 아세요? 혹시? 이거는 뭐 포털의 마음이죠. 네. 저도 잘 몰라요. 포털의 마음이죠. 포털이 정한 거다. 그렇죠. 아. 예전엔 그 우혁 씨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메인 보컬이면 1번.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맞아요. 메인 보컬 뭐 리더 뭐 랩 리더 네. 무슨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있었죠. 네네네. 네. 뭐 그런 순서일 수도 있고 포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럼 H.O.T 때도 리더는 누구였어요? 희준이가 리더로 있었죠. 그럼 나이는 누가 제일 많아요? 희준이, 토니, 제가 이제. 동갑이고 동갑. 그다음에 강타 그다음에 네. 재원이 강타가 동생이구나 그렇죠 동생이죠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그렇습니다 강타도 사람 좋죠 재원이도 그렇죠. 그렇고 예예 네. 예. 96년 9월 7일에 데뷔해서 솔로 활동까지 포함해 가요계에서 만일이 넘는 시간을 팬들과 함께 해왔는데 우혁 씨 인생에 있어서 팬들은 어떤 의미인지 야 이거 궁금하다 네. 어렵죠 이게 계속 이런 질문은 야. 제가 한 진짜 천 번도 넘게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그때마다 굉장히 의미도 다시 새겨보고 말씀 드릴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너무 그냥 일반적인 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지금 생활하는 거가 전부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의 전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항상 들죠. 네. 근데 그 우혁 씨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게 뭐 흔한 얘기 같지만 왜냐면 그것을 느끼고 본인이 이제 담고 가잖아. 그렇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네. 네, 팬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떠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맞아요. 네. 박희순 씨한테 팬은 뭐 어떤 존재인가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아니 많아요. 아, 아니, 괜히 저를 웃기시려고. 아 이거 나쁜 사람이야. 내가 나쁜 사람 아니야. 저. 아니 나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 아니야. 네. 진짜 팬 많으세요. 아,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도 팬이에요. 아 진짜. 너무 그럼요. 감사합니다. 희준 씨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아, 그럼요. 감사해요. 예, 예, 예. 네. 아, 저런 모습. 네. 너무 뭉클하네요 진짜. 네. 진짜. 정말입니다. 네. 우혁 씨 오늘 그 팬들과 뭐 함께 듣고 싶은 노래 H.O.T 노래 있다면요? 갑자기요? 뭐 서든 정해진 건 없죠. 네네. H.O.T 노래 중에서 그래도 뭐 그냥 훅 밀려오는 거? 아 진짜 아 12번째 생일 어떨까요? 12번째 맞죠? 생일 있죠. H.O.T 왜냐면 우리 그 막내 작가였던 그 당시에 네네네. 저분과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틀었어요. 왜냐면 생일 때마다 이걸 틀었습니다. 홍은혜 작가. 홍은혜 작가님. 네네. 뭐 팬분들 생일일 때, 멤버들의 생일일 때, 누구의 생일일 때 항상 이거를 SBS에서 틀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하. 저는 저분 얼굴만 보면 12번째 생일이 생각나요. 야. 케이크 생각나는구나. 네. 예. 자, 우혁 씨가 추천해 준 노래 듣고요. 예, 오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H.O.T의 얽힌 추억 그리고 장우혁 씨를 본 적이 있다면 말이죠. 목격담을 예 보내주십시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아, H.O.T의 12번째 탄신일 생일. 열렬이들이 보내준 H.O.T의 얽힌 메모리 추억과 장우영 목격담 살펴보죠. 박혜선 씨. 네, 4860님이 보내줬습니다. H.O.T
227 콘서트표 구한다고 제일은행 앞에서 팬들이랑 돗자리 이불까지 챙겨서 일주일 밤새서 겨우 콘서트표 한 장을 구했던 추억이 생각나요. 추운 날씨에도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소중했던 H.O.T. 오빠들과의 추억이네요. 사랑해요 우혁오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서트 생각납니까? 생각나죠. 네. 저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비도 오고. 정말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굉장히 힘든 네, 그런 콘서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 H.O.T. 한참 그 활동할 때 SBS 인기가요. 그 등촌동. 와 지방에 와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2박 3일 거기에서 그 기다리는 거야. 볼려고. 그러니까요. 네. H.O.T. 볼려고. 그때는 네. 네. 그랬었죠 정말. 표 구하기가. 예예. 예. 워낙 또 작았잖아요. 네네네. 네. 너무 안에 뭐. 100명 들어갔나요? 그렇지 기억에? 그렇지 뭐 한 100명 조금 더? 더? 네, 네 쬐끄마니까 다 보니까 네네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못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네. 네. 자 회수님 지금 문자 왔어요? 레전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11월 24일 우혁오빠와 함께 연탄 배달 봉사했던 68명의 팬 중 한 명입니다. 야. 22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오빠랑 함께하는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했는데 다녀와서 팔이 너무 아팠지만 오빠가 쏘는 커피, 쿠키도 먹고 운동화 선물도 받아서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오빠랑 똑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따스네, 따스. 요건 뭐 어떤 예 봉사 활동이었어요? 연탄 그, 뭐 연탄, 봉사 활동 예, 알지만 네, 연봉이라고 예. 하는데 네네. 매년 저희가 함께 하는 그런 그 행사처럼 하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갔을 때 좀 춥거든요. 그래서 커피랑 뭐 쿠키랑 이렇게 대접도 해드리고 또 다행히 또 신발 브랜드에서 네네. 이렇게 저희 이게 고생한다고 협찬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네. 신발도 이렇게 100개를 쏘셔가지고 와. 100개를 또 촥 다 나눠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연탄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건네주거든요. 그렇죠. 토스를 하죠. 네, 네. 그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이렇게 존중한다. 왜냐하면 굉장히 요 연탄이 예전과는 다르게 또 비싸거든요. 그래서 소중하게 다루면서 주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여서 더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모르는 사람끼리 연탄을 이렇게 놓으면 이 마음의 온도가 서로 토스하다 보면 이제 전달이 되니까. 맞습니다. 네. 네. 자 광고요. 자 요일 바꿔서 찾아온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개그맨 박희선 가수 장우혁 씨 함께했습니다. 네. 벌써 인사를 나눠야 돼요. 아 너무 네. 아쉽다 진짜. 그 박희선 형님께서는 매주 나오시는 거죠? 예. 그러시구나. 아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같이 나오신 건줄 알고 네네네네. 그냥 궁금해가지고 네. 그건 아니죠. 아 피처링하러 온 거예요. 아 네. 네. 저희 비중이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네. 자리가 두 자리 있기 때문에 우선은 네. 저는 너무 오랜만에 두 분 만나 뵈가지고 그게 제일 좋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막내 작가님께서 또 굉장히 성공한 작가님으로 여기 네. 계신다고 해서 예예. 또 그 부분도 너무 좋았고 네네. 또 다음에 또 좋은 자리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저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혁 씨. 에러. 에러. 에러.